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위협을 느낀 30대 남성이 다급하게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 운전자가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보복 운전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박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대구 달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운전자 A씨는 익숙치 않은 초행길에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그러자 직진 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A씨 차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승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또 다시 가로막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꿉니다. 겁에 질린 A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파트 앞인데 다른 차가 계속 위협을 가해요. 옆에 차량이 위협을 가한다고요? 예. 하실세요, 지금? 예. 결국 A씨의 차 앞을 막아선 승합차. 승합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A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아, 경찰차 오면 바로 내릴게요. 경찰차 오면 바로 내릴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사복 경찰관이었습니다. 차선을 위반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쫓아왔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보신 현장입니다. 현지 경찰관인 승합차 운전자는 처음 A씨가 차선 위반을 한 지점에서 이곳까지 600여 미터 사이 5차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직무 집행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저를 부딪히려고 하면서 따라오니까 제가 사고 나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 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하면은 경찰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죠. 이 화면을 본 교통법률 전문가도 경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지시 위반한, 신호 위반한 차를 단속하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교통경찰관이 그렇게 단속하나요?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의성은 명백해요.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을 단속하고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모습이라기에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